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겨우싸요리싸. 좋아요 누르시고 기분이 좋아지셨다면 좋아요 두 번씩 부탁드려요. 그래, 나야 괜찮지. 어차피 한 번이나 세 번이나 똑같이 좋아요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건 똑같으니까. 아, 아니, 왜 갑자기 급발진하고 그래? 난 그냥 다 같이 재밌자고 하는 거였는데? 하하. 뭐야? 넌내 채널 특성과 개성을 자리에 못하는 거나? 미안해. 난 약간 좀 병맛으로 실시간 키고 있어서. 그게 불편하다면 나가도 좋아. 저기 소아야 협박이라니. 넌 그냥 제안을 한 건데? 불편하다면 나가도 내가 오해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차단하는 수밖에 없어. 출연? 알겠어. 시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트에 적어 놓을게. 뭐지? 알겠어. 그럼 악역으로 바로 넣어줄게. 그럼 됐지? 12월 27일 월요일에 올라오는 369탄 첫 번째 보스 급발진하고 무리한 요구하는 반모자 버전 주인공으로 넣어줄게. 그럼 이제 됐지? 알겠어. 그럼 잘 가. 어쩔 수 없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취소한 적 없는데. 어제 영상 맞지? 난 취소한 적 없는데.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어? 내 핸드폰에는 하트 보이는데? 정말요? 어쩐지. 알겠어. 괜찮아. 3D 체험 노래방이라뇨? 그게 뭔가요?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지 뭐, 노래야지 주특기니까요. 그럼 진짜 노래방 기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진짜 있네? 예스를 클릭하고 노래를 불러볼까나?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는 타니 오빠들의 봄날이지. 자, 그럼 목좀 풀고. 1, 2, 3, 4. 눈꽃이 떠 진짜네요? 헐, 완전 신기. 갑자기 얼음이. 아, 그래. 그렇다면 이 노래를 부르자. 진짜 살았다. 휴. 당연하지. 여기를 영상 하다 보니까 주제가 항상 고갈이라 힘들거든요.
뭐지? 이 주제들은 내가 잠재머니한테 생일 선물로 추천해 주었던 주제들인데? 그래서 분명히 설탕이나 참고 금지라고 써놨고. 수상한데. 여기 근데요, 이거 주제들 진짜 손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 맞나요? 왜냐하면 젠젠님 영상의 주제들하고 토시아나한테 원래가 똑같아서요. 그 주제들 절대 참고 금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말이세요? 점점님이 누구신지 모르신다고요? 잠깐만, 근데 왜 성령 구독 정보에 점점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점점언니 불렀거든요. 시험 기간이라 바빴지? 아,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네. 손님하고도 인사해. 헉소님, 이재번이 설명창 안 읽으셔서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저 저격하시려 일부러 그러셨던 거군요. 이번엔 유튜브가 업데이트되면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거든요. 에? 그냥 제사카도 튀셨네. 김재원님 와줘서 고맙고 자세한 내용은 내가 따로 알려줄게. 에휴, 빨리 알아채셔 다행이다. 그니까 내 채널 정보라는 이메일 주소 있거든. 우리 오빠가 쓰던 이메일 주소인데 지금은 다른 걸 쓰고 있어서 이쪽으로 보내면 내가 확인해 볼게. 지금 도착했다. 고마워. 확인해 볼게. 우와, 페널티를 두 개나 보내준 거야? 너무 귀엽다. 고마워. 유튜브 2주년도 축하해주고 사랑해. 그럼 저 이만 쉴 시간 끝까지 내일 다시 만나요.